눈이 모여 있는데? 현장님 수압이 너무 높습니다. 낙동강하고 에코센터 전시실 가는 길 종류가 진짜 많다. 리얼 생태공원이네. 갈매기가 제일 많네. 역시 부산. 그럼 부산하면 갈매기 아이가? 아, 여기가 뷰가 좀 괜찮네. 높은 데가 아니어도 있네. 부산 오면 늘 보이는 그 여자. 하이. 잘 지냈어? 오, 진짜 크게 보인다. 왜 부산 높은 데만 오면 저 여자가 항상 있지? 보여? 응, 잘 보여. 돈을 안 넣어도 나와? 어. 새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임. 먹는 것도 보여. 좀 다. 그지. 약간 여러 마리가 동시에 하니까는 그거 같아. 누가 더 오래 숨 참나 해볼래?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저어새다. 저어새. 입으로 저 먹나? 그래서 저어새인가? 어 이게 대박이네. 눈이 모여 있는데? 아 이것도 망원경이구나. 동심으로 돌아간 페인이. 얼핏 봤는데 문장이 짧은데? 철새사진 촬영! 그거네. 제작진에서 이제 얘기하는 새를 찾아서 촬영을 해와라. 하나의 새를 말씀드릴 거고 하나는 이 노랑구리 저어새. 노부죠? 네. 여기는 물닭. 오! 물닭! 아까 내가 인상 깊게 봤지? 여기에 왜가리. 왜가리 왜가리 but you. 얘는 우리 집 앞에도 많이 날아다녀. 여기 물닭 천국 아니야? 예, 여기 세 마리 일단 아. 찍어봐봐. 야, 찍을게. 얘가 뭐라고? 왜가리 아니면 저어새 같아. 저어새? 저어새는 아님. 아, 예, 노부죠, 노부죠. 아, 노랗지 않았어. 얘가 물닭 아니야? 뭐?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? 또 뭐였지? 노저새. 왜가리. 아니야, 노령. 하얀 애들이 근데 많이 없어. 어, 얘다. 얘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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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고개를 들어가. 됐다. 주둥이 너무 왔네, 일단. 5, 4, 3, 2, 1.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새 박사님. 노랑구리 저어새네. 한 방에 해결, 노랑구리 저어새? 물닭 맞아요? 네, 물닭. 네. 이 친구들은요? 네, 노랑구리 저어새 같아요. 선생님, 노랑구리 저어새라 하기엔 부리가 너무 짧습니다. 등에 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여기 지금 갖고. 외가리가 없지 않아요, 여기에? 외가리 있죠, 저 있죠. 외가리를 찾지 못했군요. 아쉽게도 미션 실패입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, 선생님? 열 가지의 새라는 뜻입니다. 새가 열 마리, 일대. 열 새라고 해서 숫자 10 붙여서 새. 훨씬 가깝네 새들이. 새 소리도 막 들리고. 어 너무 예쁘다 여기. 취했어 둘 다. 손에 카메라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카메라 CF 들어왔으면 좋겠다. 소중한 그 순간 한 순간. 이 안에 내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.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, 설아. 여기, 여기. 높게 찍어야 되나? 하늘 반, 갈대 반으로 찍어주세요. 하반, 가을한? 오케이. 오빠, 갈대랑 몸 방향이 같아. 잘 찍었네. 잘 찍었다. 우, 신난다. 이거 말이 필요 없음. 진심 너무 예뻐서 그냥 와서 진짜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하늘도 너무 예쁘고. 갈대가 억세게 이쁘더라. 사진 찍으러 오기 좋은 것 같아 여기. 너무 예쁘다.
가을 갬성 사진 찍으러.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고요해서 심적으로도 되게 좋아. 근데 여기가 원래 진짜 넓어요. 이거보다 더 있단 말이야? 다 돌라면 한 4시간 걸려요. 자전거로 다니기 좋겠네. 네. 을숙도 생태공원으로 오세요. 구독과 좋아요.